자, 남성 알미늄에 대한 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미늄 종목과 관련해서 체력을 회복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을 한 분이 의견으로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원자재를 봐야 된다. 결국 마지막은 결국에는 원유 시장을 봐야 된다. SOA를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SOA 과연 어떤 종목이 대한 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체력 회복 이야기 해주셨는데 체력이 그럼 탄탄한 서진 시스템 괜찮을까요? 네, 그냥 알루미늄 쪽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네. 서진 시스템이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알루미늄의 함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통신 장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진 시스템은 5G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관련된 통신 장비 매출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5G 통신 장비 회사라고 보긴 힘들 것 같고요. 게다가 ESS가 한 26%, 핸드폰 10%, 반도체 장비 20%. 이걸 쭉 봤었을 때는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연결 실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전장부품 쪽으로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2016년도에 서진 오토를 설립하면서 이 알루미늄 소재 차량 경량화를 강화시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TCC3나 이런 동원 시스템즈 같이 약간 연료전지 케이스 쪽에 집중을 하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로 묶이는 이런 상황들로 보게 되면 주가가 너무 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작년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580억 늘어나면서 그 전년도 49억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이상 늘어난 상황들이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1000억대를 전망합니다. 근데 시총이 6400억대면은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CB가 문제죠.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CB가 뭐 전원가액 한 45,000원, 47,000원 정도 문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는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 요인은 있지만 그만큼 주가가 싸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루미늄 쪽에 집중을 해서 볼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남선 알루미늄보다 낫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정태근 팀장님은 SOA를 주셨네요. 네.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디스 하셨으니까 저도 디스를 네. 살짝 해드리면은 네. 맛집은 메뉴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집중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SOA를 준비를 했는데 네. 새벽에 유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100달러가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건은 증산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사우디가 어쨌든 미국의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OPEC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증산이 진행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기 때문에 100달러 이상 유지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슈에 의한 일회성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또 다른 이슈가 나오게 되면 봉쇄 풀어버리게 되면 또 다시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전체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화해 분위기가 진행되면서 사우디가 약간은 지금 기분이 상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유럽 쪽으로 이제 LNG라든지 계속 수출을 현재 늘려가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주, 카타르를 제치고 미국이 LNG 수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많이 바빠졌는데 무슨 고의적으로 노린 건지 바빠진 건지 모르겠 그렇지만 어쨌든 증산은 당분간 쉽지 않다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정제 마진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 얘기 나오기 때문에 항상 SOA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항상 이 김수 대표님 좋아하시는 퍼 기준 보더라도 6.5배 정도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네. 주가는 오늘 뭐 유가 급락으로 해서 잠시 흔들리겠지만 어쨌든 결국 1분기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OL 결국에는 원자재의 끝은 결국에는 뭐 국제 유가 원유를 네네. 좀 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SOA를 주셨는데 오늘 국제유가가 9% 넘게 빠졌기 때문에 SOA를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이때 네. 좀 사야 됩니까? 가격 그렇죠. 알려주시죠. 네.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매수 타이밍인데 일단 조정 그 상승할 때 매수 솔직히 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 네. 매수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 오늘 제가 생각해 매수가는 96,000원에서 98,000원인데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유가 이슈는 단기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1분기 실적 모멘텀을 보시고 한번 보라운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15,000원, 손절가는 9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OL 오늘 조금 늘릴 때 한번 담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도 서진 시스템 가격 전략 좀 주시죠.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매수가 한 34,500원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41,000원대, 손절가는 32,000원대를 바라보는데 지금 상황 쪽에서 아마 최근에 저항 주봉상의 저항권으로 들어오는 4만 원대 이상 정도는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의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서진 시스템과 SOE를 오늘 한번 시장에서 잘 살펴보자. 남선 알미늄도 오늘은 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멈출지 오늘 시장에서 세 종목 자세하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비하는 방법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김민수 대표님 얘기를 네.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네, 미국 시장 분위기 나쁘진 않은데 국내 시장이 같이 좋아질까? 이거는 항상 의문의 영역이고요. 근데 지금 지금 유가가 7%대 하락하는 모습들이다. 우리 또 테슬라가 한 7% 올라가는 모습들 참 애매합니다. 둘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보고 싶은 거를 본다라고 하는 변화를 보면서 여전히 오늘도 종목 장세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혼조된 양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정태현 팀장님은 오늘 네. 어떻게? 저도 종목 장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여러 가지로 시장이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2740포인트 돌파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종목 장세 쪽이 좀 더 이제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은 뭐 지수나 시장보다는 종목 장세 종목들을 잘 선별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태근 팀장 그리고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내일은 꼭 뵙겠습니다. 네, 복귀하겠습니다. 현지에서 특파원에서 복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